오늘의 갤럭딩크아 크리스마스까지 딱 한 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제작된 가오갤의 스페셜 작품 홀리데이 스페셜이 공개되었습니다. 절미 거두하고 렛츠고 가자.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캐롤과 함께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의 인트로가 올라오고 이 새로운 인트로엔 와칸다 포에버서 위범벨을 외치는 우리 간디 팬서도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되는 오프닝 여기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트리를 만들고 있는 어린 피터 그리고 크래글린이 보이는데 대빵인 욘두가 둘 앞에 나타나 And this one here's for you. Don't come at me with no damn gifts.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이렇게 매몰차게 던져버리는 것도 모자라 마구 짓밟아버립니다. 네, 이때를 기점으로 이 둘에게 크리스마스는 최악 그 자체로 남아버렸는데 일단 전작에서 사망한 욘두를 캐스팅하기엔 큰 제작비 또 여러 사정들이 있었을 테고 이번 작품은 가오갤3의 촬영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욘두의 씬들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슬퍼하는 멘티스 반면 처 웃는 드렉스 I like the part where Yondu kicked over the tree. 지구 시간으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시점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행성 이 노웨어를 쓸만한 행성으로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 노웨어 행성은 가오갤이 관리 그러니까 콜렉터로부터 이 행성을 구입하는 데 성공했고 Yondu had a point. Ever since buying nowhere from the collector, we don't have time for trivialities like Christmas. This place needs a lot of fixing up before it's livable. 행성을 쓸만하게 재건을 하는 과정이 있죠.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가오갤 3를 통해 좀 더 길게 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멘티스는 피터의 어린 시절 사연을 듣고 짙은 여운이 남게 되고 한편 오랜만에 등장해 가오갤의 새로운 멤버가 된 댕댕이. Cosmo, what use is telekinesis if you can't even aim? You wanna do it? Do it? 역시 콜렉터의 수집템 중 하나였던 코스모도 이렇게 재등장하고 이렇게 염력으로 건물의 리모델링도 하고 착용 중인 우주복의 기능을 통해 이렇게 직접 말까지 Also, I want one of those delicious treats in that bag. 너구리 새끼와는 기싸움까지 벌입니다. 한편 지구악기를 갖고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노웨어 행성의 주민 버저 미키 토콜로 이 친구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연주를 할 계획이며 이미 지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또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피터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I'm super busy. Is this a long song? Santa is a furry freak with epic superpowers. Santa comes with sugar plums and hurls them at your head. 박자에 맞춰 춤을 때리는 그루트. 그루트는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영화. You're gonna break them. I'm good. You got sap all over. 지난 러브 앤 산다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인데 타임라인을 따지고 보면 2024년을 그렸던 이 러브 앤 썬더 때보다 대략 1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 게 아닐까라는 킹미적인 가심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끔찍한 가사의 캐롤이 모두 끝났는데 이 캐롤 속엔 산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실제 산타클로스는 마블의 원작 코믹스 뮤턴트의 존재이기도 하며 원작의 에피소드에선 이렇게 마법까지 구사하고 굴뚝 텔레포트 거의 무제한의 선물을 보관하는 차원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한편 멘티스는 자신의 비밀을 위해 어떻게든 행동해야 할 것 같다 말았는데 네 드렉스만 아는 멘티스의 비밀은 바로 멘티스가 피터와 남매였다는 엄청난 사실 전작에 등장했던 피터의 아빠 바로 에고는 이 행성 저 행성을 돌아다니며 싸질렀죠 지난 사랑을 나눴던 플레이보였고 전작에 삭제된 장면 속엔 이렇게 멘티스의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도 보였는데 결국 이 남매 떡밥을 가지고 있던 둘은 이복남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찌되건 피터를 볼 때마다 그의 과거를 떠올랐던 멘티스 가모라까지 잃어버린 현재 멘티스는 피터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물 영영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드렉스가 꺼낸 한 가지 아이디어 피터가 입에 달고 살던 특별한 사람을 선물하자는 거 이름하여 수많은 목숨을 구한 전설의 영웅 미국의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 케빈은 가족들과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이렇게 한가득 선물을 준비했고 이 외계인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헐리우드 상공했던 미확인 비행물체. 근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인간들이 이 비행 접시를 응시하는데. Why are they staring? You put the cloaking device on like you said you did, right? Yes. I can plainly see that you just did it right now in front of me. 알고 보니 은폐 기능 켜는 걸 깜빡한 드렉스. 그렇게 헐리우드의 한가운데에 떨어진 둘. 코스튬 천국인 이곳엔 잭 스페로, 트랜스포머, 캡틴 아메리카. 앤트맨. 아, 앤트맨 왜 이렇게 인기 많어? 또르, 캔마와 불백 위도우까지 보이고. 이 코스튬 두호는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게 맞냐? 여기서 드렉스는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로봇을 조업하기 시작하는데. 원작에선 드렉스의 가족들이 로난에 의해 전멸했고, 이 학살은 크리센트리라 불리는 로봇이 활용되었고, 이 때문에 이 크리센트리와 닮은 트랜스포머 코스튬을 조업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킹고의 활동은 아직까지 이렇게 왕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케빈 베이컨을 찾아 한 클럽으로 들어온 둘. 짭짤하게 번 돈으로 제일 비싼 술도 시켜먹고. 이렇게 빵댕이도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계속해서 케빈 베이컨을 찾던 둘에게 케빈의 위치를 아는 한 여성이 말을 건네는데, 바로 이 $40짜리 스타이지 가이드북을 통해 케빈 베이컨의 위치를 쉽게 알아냅니다. 한편 평화롭게 만찬을 준비 중인 케빈. 갑자기 찾아온 두 불청객에게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냅다 들어와 버리기.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한 케빈의 앞마당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장식을 하나씩 집어들고. 결국 대문 앞까지 찾아온 둘. 케빈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르는데. 911, what's your emergency? You come with us. That's a Christmas present. 그렇게 이어진 살벌한 추격전.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차 3대가 출동하고, 우리 드렉스는 총알 세례를 맞지만. 멘티스는 자신의 능력으로 경찰들을 하나둘씩 잠재우고, 드렉스는 냅다 뒤집어버리기. 그리고 뒤집어진 경찰차의 경찰들을 위로하는 멘티스. We are not doing anything wrong. 그리고 케빈 베이컨까지 최면. You would love to come with us. Hey, where are we going? 근처 자파전까지 탈탈 털어 다시 노웨어로 향합니다. 노웨어에 도착해 피터를 위한 깜짝 파티가 시작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찬 이거. 마지막 깜짝 선물이 공개되는데. 하지만 이건 인신매매나 다름없다며 극대노하는 피터. This isn't a Christmas gift. This is human trafficking. 멘티스에게 당장 최면을 풀라하고 케빈을 안심시킨 후 지구로 돌려보냅니다. That's a talking raccoon. I'll kill you. Don't ever call me that. Whoa. 그렇게 피터를 위한 파티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데, 지구로 돌아가는 우주선 안, 케빈 베이컨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피터의 이야기, 어린 시절 TV를 통해 봤던 케빈을 통해 은하계를 구한 영웅 피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크래글린. Ooh, child, things are gonna get easier. Ooh, child, things will get brighter. Now bring it down hard. Someday. 이후 케빈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오늘은 친구들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 말합니다. Kinda need to learn about Christmas.
그렇게 이어진 케빈의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공연 이후 그루트에게 게임보이를 선물하는 피터. 로켓에게 버킷 팔을 선물하는 네뷸라. 그레글린에게 죽은 시체를 선물하는 코스모. 드렉스에게 애착 인형을 선물한 멘티스. 오늘의 에피소드가 담긴 수제 인형을 각 멤버들에게 선물하는 그루트까지. 그렇게 케빈과 함께한 최고의 크리스마스는 끝이 납니다. 이후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가며 준비를 했냐 묻는 피터. 멘티스는 피터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말하는데, 피터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연의 마지막 이야기엔 결국 피터의 선물을 가져갔던 욘두. 또 어린 피터에게 준 욘두의 깜짝 선물. 코드 블레서를 선물받은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는 멘티스. 사실 에고는 자신의 아버지였으며 너와 나는 사실 남매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피터의 대답. Mantis, that's the greatest Christmas gift I could ever get. (웃음) 그렇게 둘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쿠키. 우리 그루트를 트리 그 잡채로 써먹고 있는 이 너구리의 모습을 끝으로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